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첫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결혼시킬까 말까? 애기는 변명을 줄까?
동의겠다고 나오죠?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진 떡이에요. 생명의 빵이에요. 옛날에 모세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빵이다 이랬죠, 예수님이. 그건 뭐예요? 매일매일 빵을 먹죠? 그게 어디 나와? 주의 기도에도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은행에 돈이 좀 없으면 쌀에 쌀이 좀 안 차있으면 불안하지. 우리는 이제 불안해요. 아, 주님, 나 다음 달 생활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쌀이 이거 떨어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우린 그러죠? 주님은 스타일은 그게 아니야. 매일매일 구하라 이거야.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께 빌어가지고 먹어라 이거야. 빌어 먹어라. 주님께 빌어. 주님 오늘도 우리 유명한 양식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우 나 주님 나 저기 적어도 못해 6개월 후에는 결혼해야 되는데 아이고 돈을 줘야 결혼을 하죠. 우리는 미리 사서 걱정하고 미리 사서 뭐예요? 근심하는 체질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형제님이 6개월 후에 결혼하는 건지 응? 아니면 6개월 후에 결혼이 아니라 저 어디 다른 나라 선교를 가라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살면 매일매일 근심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너희들 원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서 왜 크리스천이라 그러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오고 같으나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 대한 뜻을 물어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느님? 하나님의 바벨탑을 흔드는 거야. 언쭈구리 바벨탑 만든대 이러지 이러면서 흔드는 거예요. 바벨탑을 흔들어주는 것은 다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안 흔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마귀 자식들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나만의 바벨탑을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쌓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서 뭐예요? 하나님 나에 대한 뜻이 뭐예요?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소통이 안 되면 소통이 되게 저 같은 선생한테 와서 교육받으면 다 이렇게 소통을 해요. 우리 제자분들 끝내주게 소통하는 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그거 받으면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하고 소통이 되면 인생이 그렇게 재밌습니다. 어? 여러분은 재밌는 영화 보면 어때요? 네. 재밌는 영화 가서 다음 장면 어떻게 되지? 다음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어머 어떻게 돼? 주인공이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 주인공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 막 이러죠. 어머 저 남자 저 여자 결혼하라 막 이러죠. 재밌는 영화 막 이러다 끝나죠. 어떻게 이러다 끝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되지? 어머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 어머 오늘 내가 이런 형제님을 만났네. 어머 오늘 우리 형제님 그때 전에는 형제님 왔네. 내가 기도했는데 드디어 왔네. 형제님 오라고 몇 달 기도했어. 형제님 오라고 기도했네. 어 우리 또 태민이 형제님 기도했는데 또 왔네. 또 내가 저런 초콜릿 케이스 하나 왔네. 내가 어저께 금식했거든. 주님이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했는데 왜 주님이 금식하라고 금식하기만 하면 금식 끝나는 새벽에 이렇게 맨날 미사일이 터지는 거야. 오늘도 새벽에 탄두 미사일 두 개 쐈잖아 김정은이가. 전에 내가 미국에 있을 때요 5일인가 7일인가 금식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금식 끝나는 날 새벽에 어떻게 된 줄 알아? 어디지? 뭐 천안 아닌가? 연평도인가? 뭐 어떻게 뭐 터지고 뭐 어떻게 됐어. 그럼 또 열흘인가 7일인가 금식을 해서 또 했더니
점수 따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머리를 꽝 때리시더라고요.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의 바벨탑을 또 쌓구나. 돈에 대한 바벨탑, 내 인생 계획에 대한 바벨탑. 하나님 우리 자매님을 뭐예요? 선교사로 만들고 싶고 결혼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걸 원하는데 우리 자매님은 아 무슨 남자를 만나 이러면서 그냥 박사나 해가지고 그냥 교수나 해야지 혼자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벨탑을 없애야 어떻게 돼요?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됩니다. 내 고집에, 아집에, 나만의 바벨탑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뭐 공부가 됐던, 직업이 됐던, 내 비즈니스가 됐던, 내 인생 관계, 사람 관계가 됐던, 뭐가 됐던 나만의 바벨탑을 쌓은 것을 하나님이 열심히 흔들어 주시면 여러분들 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예요? 뽀뽀해드려요. 저도 저만의 바벨탑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인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막 흔들었어요. 흔들 때 되게 그리워. 아, 저 그만 좀 흔들지. 아니, 멀미 나겠네. 이제 토도 나오네. 하도 흔들어가지고. 그때 다 토에 들고 나니까 어찌나 개운하든지. 그런 바벨탑은 이제 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물어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의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오늘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를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축복의 인생이 열리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을 낚으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쌓았던 바벨탑을 제발 흔들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건방지게 바벨탑 쌓은 것은 혹시 지금이라도 없습니까? 어? 지금 나는 잘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내 인생에 바벨탑을 쌓은 것은 없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바벨탑은 없습니까? 마음껏 흔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고자 하며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제사를 천만 번 드려도 순종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 그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사는 인생이 순종이죠. 인생은 단 한 번만 무릎 꿇는 게 순종이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이 순종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어떤 바벨탑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집사님 먼저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들 저의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제자 되실 분들은요, 제자 되실 분들은 뭐 연습하냐면 방언 기도를 하시거나. 그쵸? 특히나 방언 기도 하실 때 귀로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듣는 기도 연습을 조금 하십니다. 아직 방언 안 하시는 분들은 한국말로 기도하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나? 자, 먼저 우리 집사님 어떤 바벨탑을 혹시 쌓고 계시는 게 있는가? 꼭 아니면 바벨탑이 없는가? 한번 여쭤봅니다. 자, 주님 사랑해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